맞다. 내가 통학버스 타면서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. 그 4학년 졸업학기였는데 수요일에 그 1, 2, 3교시 수업을 가야 되잖아요. 그 1, 2, 3교시 수업을 가야 되는데 그 이제 기사 거의 두 번째 차를 탔어요. 그 통학버스. 두 번째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출발할 때부터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쳤어요. 그래서 지쳐서 되게 그냥 통학버스에서 그냥 한 시간 정도 자잖아요. 자는데 그리고 이제 깬다? 아니 깨야 돼. 아니면 그 옆에서 뭐 깨워주기라도 하거나. 그런데 그 뭐냐? 그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전적으로 보여준 사례를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. 그러니까 나를 안 깨우고 다들 내려버린 거야. 그리고 그 통학버스는요, 그 뭐냐, 바로 확인도 안 하고 다시 그 서울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. 그 거의 막 시간대에 그 아니 버스를 한번더 태우고 올수 있어가지고 나를 이제 다시 그 서울로 나를 싣고 가는 거야.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잠들었다가 딱 깼는데 무슨 옆에 아무도 없고 다그 고속도로를 달리어서 다시 서울 방향으로 신갈분기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뭐야?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이게 그래도 이 차가 금방 다시 돌아가면 그래도 한그 3시간짜리 수업 중에 1시간이라도 그래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한 그쯤 시간대가 되면 사람들이 차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.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걸린단 말이에요. 가는데 그 이제 그게 된다?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강남에서 천안까지가 한 85km 정도가 돼요, 거리가. 근데 그 85km를 한 번, 두 번, 세 번을 간 거야. 그래가지고 다시 갔더니 걔도 아직 수업 시간은 안 끝났을 때거든요. 그래서 나는 이제 걔도 어떻게 걸어갔다? 걸어가서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 강의실이 하필 출입문이 앞쪽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방이었어요. 그래서 다들 내가 보이잖아, 눈에. 그래서 어쨌든 그냥 잠깐 그 들어갔다? 쭈삐쭈삐 들어갔는데 원래 수업을 1시간 정도 더 해야 돼요. 해야 되는데 어라? 그 앉으니까 끝나. 앉으니까 수업이 끝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할아버지 선생님이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. 저희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었어요. 통학버스에서 졸았는데 옆에서 안 깨워주는 바람에 나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피해를 봤다. 하지만 그거의 결석으로 치는 바람에 저는 그 시험을 그 최종 그 과목 성적에서 엄청 손해를 봤어요. 참 그때가 4학년 2학기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실연 후유증으로 그냥 모든 게다 지쳤을 때 그럴 때 겪어야 했던 되게 안타까웠던 사연이었어요.